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. 선생님, 제가 평생 부적이라고 300만 원 주고 부적을 썼대요. 근데 부적이라는 거는 평생 부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평생 예, 금전부를 하나 썼는데 300만 원이래요. 안녕하세요. 나라 대신궁의 명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부당하면은 네.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게뭐 방울부채도 있겠지만 뭐 부적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요? 신통력이죠, 신통력. 그렇죠. 예, 이제 뭐 이렇게 결명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적어가지고. 근데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? 저는 이제 부적을 보통 그 쓰기 전에 한 3일 정도 신령님 전에 그 집에 대해서 축원을 하고요. 3일 뒤에 부적을 쓰고 또 7일 동안 때 올려서 기도를 해놓고 그래서 한달 정도 걸려서 보통 보내드리거든요. 부적이라는 것도요. 잘 쓰면 이제 독이 그 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쓰시는 건 좋은데 네. 이거를 너무 많이 쓰시면 좋지 않아요.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래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. 그러면은 남편이 외도를 막는 부적이나 부부 화합이나 서로 간에 이제 가정 성불로 이제 가정의 화합이 되는 뭐 이런 거는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는 연관이 있는 거는 이렇게 같이 쓰셔서 지니시든지 아니면은 뭐 붙이셔도 되는데 자, 예를 들어서 재물부 쓰시면서 관제 소멸부 쓰시고 차도 부적 쓰시고 화합부 쓰시고 뭐 귀인부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내용 있잖아요.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한 부적지 안에 가지고 다니신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거든요.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아 선생님 그 부적 쓸 때요 이것도 쓰고요 저것도 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그 우리가 이제 처방이라고 하잖아요. 부적은 처방을 받으실 적에는 뭐 물론 감기 몸살 약만 먹잖아요. 다른 약이랑 뭐 같이 먹진 않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뭘 부적을 제대로 이제 처방을 받으시려면 하나에서 두 가지, 많게는 세 가지 이내에서 처방을 받아서 지니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은 일단 이거를 먼저 부적을 지니고 이 부적의 효력이 6개월에서 1년이면 그 정도 지키고 나서요. 이후에 다시 다른 부적으로 교체를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. 선생님, 제가 평생 부적이라고 300만 원 주고 부적을 썼대요. 근데 부적이라는 거는 평생 부적은 없어요. 금전부를 하나 썼는데 300만 원이래요. 근데 그게 평생을 간다라고 해서 썼대요. 근데 그런 부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죠.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진짜 뭐 그런 부적이 있겠냐?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는 또 모르니까, 그렇죠. 네,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, 평생 부적이라는 건 없고요. 뭐, 물론 선생님마다 견해는 다르시겠지만,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만약에 부적을 꼭 쓰신다 그러면, 저는 6개월에서 1년을 권해드리고요. 1년 이후에는 반드시 새 부적으로 교체를 하시거나, 가지고 계신 부적은, 예, 소멸하시는 게, 태우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. 뭐든지 진짜 관료불급인 것 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뭐 과하면 안 하는 말못 하고요. 맞아요. 그냥 욕심대로 다 하시지 마시고 뭐든지 막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상담하실 때 이런 분들 많거든요. 선생님, 구타면 뭐 구슬 만약에 하잖아요. 구타면 선생님 뭐 아들도 대학 가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내 몸도 안 아프고 뭐 이렇게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. 보살님, 그래가지고 다 구태서 될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잘 살아야죠.
구시든 부적이든 한 가지 소원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효력이 있고요. 이것저것 다 되는 건 없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